너무 밝네 이거. 아니 우리 집에서 잤어. 와 씨발 뭐야 이거 또 서비스로 줬네. 둘다 머리 잘 만졌네 왁스로다가. 와 닭볶음탕 씨발 인정? 오! 돈가스. 아니 이거 뜯는 거 안 줬는데? 어? 뭐야 어떻게 뜯었냐? 저는 다 뜯게요. 아 그래? 어부비야 어서와. 아 이거 뜯기네 그냥 손으로. 쓰레기였다 나 쓰레기. 어! 밥 두 공기 주라 했는데 왜 안 줬어? 밥 두 공기 주라 했는데 미쳤다. 전화해야겠다. 실수하네. 사장님 방금 그 감전동인데 밥 두 개 시켰는데 안 주셨는데. 아니 다음에 시킬 때 그러면 음료수로 주세요. 그냥 햇반 돌려 먹을게요. 네. 아씨 햇반 있어 햇반. 집에 햇반 있어 괜찮아. 아니 이거 또 배달하면 존나 오래 걸리거든. 그냥 먹으면 되지. 야 이건 닭볶음탕 이거 국물만 있는 거 싫어하냐 이거? 잠깐 한번 뒤적뒤적 해볼까? 근데 이거 가격이 별로 안 비싸긴 한데 좀 졸여서 주지 너무 많네. 아 근데 여기 맛있는데 여기 원래 내가 시켜 저번에 가서 먹어봤거든. 맛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창렬 스멜 나긴 하네. 아 여기 원래 맛있는 데인데. 아니 원래 되게 맛있는 데거든. 근데 오늘은 좀 창렬 스멜 나네. 괜찮아 다이어트 중인데 뭐. 다이어트 중이어도 한 끼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인정? 우리 같은 돼지들은 갑자기 안 먹으면 다이어트 못해. 다이어트 중이니까 풀국도 먹어야겠다. 오뎅. 오뎅도 먹을만해. 물만하네. 촉촉이 오면 같이 먹을게요. 촉촉이 오면 같이 먹을게요. 혼자 먹으면 좀 쑥스러우니까 촉촉이 오면 같이 먹겠습니다. 돈가스 옆에 오징어 튀김 서비스로 줬는데 형들?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깔끔하고 괜찮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아이고 우리 형수님 오랜만이십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수님은 딱 이거네 딱 들어오실 때 쓱 어? 뭐지 얘 뭐 먹지 하고 쓱 왔는데 어! 아이씨 막 고매였네? 약간 요런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형수님. 아 맞죠. 나도 이런 적 많거든. 나도 이래서 황금빛 막 나가고 이랬던 적 많거든. 아프리카 보다가 어이 뭐하지? 하고 쓱 뜨거는데 갑자기 고맨 거야. 어이씨바! 바로 나가기. 근데 타이밍 놓치면 이렇게 뻘쭘하게 인사하는 상황. 인정? 형수님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전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 많기 때문에 전 다 이해합니다.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버뽀기 형이야? 버뽀기 형님 고매지. 포기 형님 고매지. 이거 닭볶음탕 국물 좀 먹어봐. 오 맛있다. 아, 오 맛있는데? 아 포기 형님 방송 안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방송 하신 거 본 적이 없는데. 방송 안 하신대요? 아 BJ 가구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 이분가 BJ신가? 아니시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가구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오냐 근데. 야 햇반 두 개 데폈어? 고생했어. 먹자. 너 두 공기 먹어. 여기 바로 있더라. 아니 두 공기 먹어. 맛있는 거잖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돈까스를 돈까스 소스에서 냠. 맛있다. 맛있어요? 응. 어우 돈까스 좀. 돈까스 개꿀맛 아니에요? 아니요? 식품 빼기 힘든데요. 금방 빼. 일주일에 있는데 0.8kg 빠졌잖아요. 닭다리 먹어. 개 따뜻했다 인정? 아... 맛있네. 아... 맛있다. 맛있대. 조금 밍밍하다 같지? 아니 안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보고 맛있다는 거야? 돈까스. 아까 거포인이 스폰한테 들어오셨는데 곰이 아니지? 왜 아니지? 내가 깜빡했나? 아 맛있네. 오징어튀김도 하나 먹어볼까? 오티? 오티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돈까스 소스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톡톡이랑 방송하면
뽑는 줄 알고 들어갈 사람 많더라. 어떻게 생각해? 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냥 개구리 받아들여야죠. 영감 아니에요. 너가? 응. 오. 분명히 형이랑 닮았다면 싫어하냐? 그게 또 영광 아니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약국 안 가도 돼. 어제 약 찾아줬어, 도쿄에서. 근데 좀 시간 지나니까 좀 눈이 다운된 것 같은데? 아팠던 게? 좋았다는 거야? 응. 닭다리지. 닭돌이 땅 닭다리지. 닭다리 그냥 오지게 뜯어야지. 닭돌이 땅. 저한테 닭다리 준다고 생생한 그거 공이에요. 윙공. 그 다리나 그거는 똑같은 거야. 아 다음에 시킨 매운맛 주식 같다.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냐, 맞지? 괜찮네요. 아 맹숭맹숭한 거 같거든. 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옆에 쪽비스타야, 쪽비스타 이런 거. 인정? 이제 뭐. 그니까 노이 아니야. 근데 닭돌이탕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진짜로 이거 닭돌이탕 먹는 사람은 인정할 텐데, 이렇게 쓱 야채랑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국물을 몇 번 떠요. 국물을 몇 번 뜨고, 감자를 좀 으깬 다음에 밥에 쓱쓱 비벼먹는 게 개꿀맛이야, 닭돌이탕. 인정. 이렇게. 문짝 깨가지고. 국물이랑 쓱쓱 해가지고 아, 이게 닭도리탕 이렇게 이거 이 맛에 닭도리탕 먹는 거야. 이 맛에 이거 와 씨가 아.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너가 떨군 거야? 네? 내가 떨군 거지? 제가 튀긴 거야. 아 우리 이학수형님 30장간 이약! 이약! 감사합니다. 홍준인 줄 알고 왔는데 그냥 나가야겠다. 야 나 홍준인 줄 알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잘 먹는 거야? 이거 물속기 72시간 때 이벤트 할 거야. 72시간 때. 72시간은 ASL 대회 끝나면 한대요. 형님 72시간 때 할 거야. 한국어로 이렇게 봉들 줄 알았다. 아 왜 이렇게 시청자 형님 낚어 너. 어? 봉줄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그래서 저는 왁구 대결하면 이길 자신 있어요. 봉줄? 형이요. 왜 형수인가 진짜. 너랑 닮은 사람도 나한테 깨집 알렸는데 너도 왜 보러 자꾸 봉준이 꼴 나고 싶냐? 그리고 전
좀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들 어제 봉줄이 냄새 났대요. 사람들은 봉방개 나 어제 방송 못 봐서 봉방개 봤는데 봉방개 보는데 뭐 좀 씻으라는 말밖에 없더라고. 제발 씻으라고 막 그러던데 봉준이한테. 봉준? 어제 입냄새 났어요? 입냄새? 근데 뭐 맨날 나잖아요. 왜 새삼스럽게 어제만 막 그랬어? 아 럭키미 향이 안 좋은 건가? 안 씻어서 그런 건가? 입냄새 이빨 많이 닦아도 장 안 좋으면 난다던데? 맞아요, 장 안 좋은 거. 둘 다래요. 오늘 주말인데 왜 이렇게 주말이 아닌 것 같냐 느낌을? 밥상 더 먹어야겠다 이제. 야 오늘 주말인데 왜 이렇게 주말이 아닌 것 같나? 이렇게 알고 두 개 대표. 살 절대 못 뺀다니까요. 안 기면 아깝잖아. 비싼 건데.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3만원이야 3만원 임마. 밖에 나가서 3만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이거는 3만원이지만 다이어트 성공하면 7만개야. 부산에 쓱 저기 바람 쐬러 갈 만한 좋은 데 없나요? 바닷가? 나중에 심심할 때 쓱 한번 바다 응? 바람 쐬러 쓱 가면 좋으니까. 세종대도 괜찮아. 주말엔 사람 많다고? 근데 주말에 진짜 사람 많더라. 왜 그거 느낀 줄 알아? 서울 살 때, 부산 올 때 주말에 예매 안 오면 빗자가 없어. 그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항상. 응? 기장도 괜찮아. 그래 연습 중들아. 내가 연습 알아서 할 건데 뭐 연습하라고 왜 하라고. 응? 스타워 밥 먹는 건데? 연습도 할
그러다가 시험 하고 내 스타일 따라 하는 거지. 진짜 시어머니들 진짜. 아니 평소엔 나 스타 하든 말든 관심도 없으면서 꼭 대회 때만 되면 씨발 옛날부터 본 것처럼 와가지고 왜 스타 안 하냐 씨. 그리고 겸인정? 이제 밥 먹고 갈 거야. 맞다, 비비큐 형님들 비비큐 가격 오지게 올랐다던데. 비비큐만 오른 거예요? 치킨집 다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응? 뭐가 오른 거예요? 비비큐만 오른 거 같은데? 비비큐가 그래도 업계 1위죠. 비비큐가 치킨 업계 1위지. 그러면 비비큐 오르면 쓱 다른 데도 쓱 눈치보다 오르겠네. 눈치보다가 2,000원 올랐대. 2,000원. 뭐? 1,000원도 아니고 2,000원을 올렸다고? 와 씨발 개오지게 올렸네. 아, 야, 치킨 어떻게 사먹냐, 그러면, 이제? 한동안 치킨 먹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치킨 너무 비싸다. 2,000원 올랐으면 18,000원 아닌가? BBQ? 겁나 비싸. 이렇게 비싸, 근데? 그리고 저 아는 사람 그런 것 같은데. 따로 카톡 보내세요. 방송에서 계속 아는 척하지 말고. 따로 카톡. 따로 카톡을 주세요. 카톡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저 새끼 군대에서. 둘 근데 둘 사생활은 둘이서 해결하세요. 네. 아시겠죠? 개인톡 하세요. 개인톡. 근데 군대 동기들 연락하냐? 연락하죠. 저녁까지 사는데? 네. 오. 동기만이에요, 동기만. 나는 처음에 연락하다가 연락 잘 안 하게 되던데. 사는 게 바빠서 그런가? 저 새끼 그냥 강퇴해주면 안 돼요? 무슨 강퇴, 씨발. 야, 따로 얘기하라고, 이 미친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아니 씨발 따로 연결하니까 존나 도배하네. 너가 해병인데 어쩌란 거야 우리한테. 웃자라고. 맛있다. 너무한 애가 아니라 경고를 줬잖아. 근데 좀 별로 친하진 않나 보다. 조카야, 조카. 조카라고? 계급에서 그 뻘 있잖아요. 6개월 차이. 조카. 조카. 먹으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거야. 오늘 돼지전 먹으면 열나. 너 왜 이렇게 조금 먹었냐? 근데 나 다 먹고 있잖아.
내가 빼먹는 건가? 한국이 반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먹냐?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먹냐? 내가 빨리 먹는 건가? 왜 빨리 먹는 게 안 좋은 거야? 아 형님들 맛있는 거 쓱 드시면서 주말에 또 좋은 하루 보내셔야죠 여러분은. 저 그냥 쳐내버리지. 촉촉이라니까 촉촉이. 아 해볼라. 돈까스 다 먹었어요. 실제야 모르면 그냥 뭐 가만히 있던가 나대지 말고 어? 나가던가 뭐 하든가 해야지. 왜 네가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욕을 먹어야 되냐 실제야. 어? 너가 물어보길래 답변해 주는데 왜 내가 너한테 욕을 먹어야 되냐고. 오메킴 오늘 그날이냐? 좀 컸다고 그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그리고 뭘 크게 먹을 것이지? 지금도 사람 없는데. 저 은근히 어그로 잘 끌리는 것 같은데. 응? 어그로 잘 끌리는 것 같은데. 너 봉준이랑 똑같이 생겼다네 사람들이. 와 이게 땀난 거 싫어해요? 저 휴학생인데 휴학생 학식충. 봉준이인 척 해명하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지금도 참기름 냄새 나요. 안 빠지네 참기름 냄새 아무리 처음을 열어놔도. 나중에 그거 해야겠다. 한번 업체 불러서 해야지. 아우 배불러. 저 100kg 안 넘어요. 아 배불러. 물티슈 줄까? 아니 너 필요하냐고. 네. 아 닭도리탕 이거 어떻게 버리지 근데 남은 거? 제가 다 처리할게요. 이거 버릴 줄 알아? 네. 어떻게 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 그냥 어떻게 한대? 이제는 합법적인 노예잖아요. 아니야. 자 그러면 스타랭킹 이렇게.
약 부활식이에요. 아, 배불러. 약 먹어야겠다 이제. 저거 근데 저런 거 난 저렇게 조금 애매하게 국물 요리 남았을 때 버리기가 존나 빡세던데. 근데 나만 그런가? 아 근데 어제 새벽부터 진짜 존나 배고팠어. 계속 먹고 싶었는데 어제 먹으면 진짜 좆되니까 참았어요. 그래서 아 눈이 간지럽고 빨개져가지고 눈약이야 눈약. 아 근데 씨발 왜 이렇게 덥냐 나만 덥냐. 아 돼지 돼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